이 데코레이션 랩핑은 예전에 해놨던 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아, 앞쪽에는 잘 굳었어요.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오늘은 로드 빌딩 시간입니다만은 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갸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재료는 간단합니다. 몸토대가 되는 브랭크, 그다음에 갸프죠? 갈고리, 그리고 손잡이 쓸 에바 스폰지, 그다음에 버트캡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장식이나 이런 거는 로드빌딩하고 똑같죠. 요거는 뭐 과거에 구해놨던 겁니다. 이것도 그 로드빌딩 쪽이나 아니면 외국에 낚시용품점 같은 데서 많이 팔고요. 웹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. 사이즈별로 있고. 요 브랭크는 개인적으로 꽤 오래전에, 뭐 10년도 훨씬 전에 일본의 그 고강도 직인 때 브랭크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좀몇개 얻었던 건데, 그걸로 너무 뻣뻣하고 튼튼해서 뭐 거의 스탠드업 트롤링에 쓸 만한 정도가 나와버려가지고 고탄성을 너무 두껍게 감아서 그걸로 직인 때 하나 만들었더니 휘지도 않는 장작개비가 돼서 뭐 저기 하나 있습니다만 쓰지도 못하고 있고 갸프를 만들려고 그럽니다. 이 집에 굴러다니는 게 아직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끝을 잘라봤는데도 여기 좀 아직 안 맞아서 더 잘라서 맞췄기는 길이가 한 1m쯤 되는 갸프가 될것 같아요. 블랭크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대충 이 정도 길이면은 되겠다 하고 경도 재봤더니 들어가겠다 싶어서 블랭크를 잘랐는데 아,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. 블랭크에 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들어가요. 그럼 더 잘라야 되는데, 이만큼 가서 더 잘라야 되는데, 그러면 이 갸프가 너무 짧아져서 이 브랭크는 포기입니다. 그래서 이건 제가 벌써, 어휴, 이게 언제입니까? 1990년대 막 99년? 98년? 90,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GT 때예요. 이시가키 섬에 가지고 가서 GT를 한 마리 잡았던 GT 때인데 그냥 중간을 뚝 잘라버렸습니다. 뭐 사용 안 하는 낚싯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감았던 가이드도 다 띄워버렸고 이거를 갭프용으로 쓰려고 그래요. 이 브랭크를 구입한 곳은 그 일본 큐슈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블루워터 하우스라고 그 옛날에 초창기에는 말만 하면 로드빌딩용 브랭크를 뭐 구해주곤 했습니다. 그 가게에서. 그때 점장님하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랬어요. 옛날 얘기입니다. 먼저 준비할 게 요건 뭐 소음이나 휴지 뭉치예요. 요게 왜 필요하냐면 요 안에다 집어넣을 겁니다. 왜? 이게 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접착제를 이 안에 발랐을 때 여기 안에서만 잘 굳는 게 아니라 안으로 흘러가 버릴까 봐 마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요거를 집어넣을 거니까요. 살짝 밀어 넣는다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 볼게요. 살살 지금 요 정도까지 접착을 할 거니까 고기까지만 들어가게 했어요. 요 안에 그 휴지 뭉치, 그손 뭉치가 요쯤에 들어가 멈춰 있을 겁니다. 접착제를 잘 섞고요. 일단 이 안에 발라줘야겠죠? 너무 집어넣으면 그 안에 솜이 확또 뒤로 밀리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게. 여기에 발라주는 겁니다. 이 끝이 그냥 봉이 아니고요. 여기 이렇게는 봉인데 이쪽에 양면이 커트가 돼 있어서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.
제가 한 가지 단계를 지나쳤는데, 요 접착제를 바른 부분하고 이 브랭크 속하고 알코올이나 신나 같은 거를 일단은 깨끗하게 기름기를 없애주는 그런 그 과정도 솔직히 중요합니다. 그냥 훅 집어넣지 마시고요. 공기가 빠져나가고 중간중간에 완벽하게 집 접착제가 접착이 될 수 있도록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접착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이 상태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한 8시간 걸릴 겁니다. 손잡이를 그립을 붙일 거예요. 뭐 다 떼어내지도 않았고요. 그냥 적당히 한꺼풀만 벗긴 다음에 랩핑 해놨던 거를 사포질을 했습니다. 굴러다니는 그립재료. 이거는 EVA가 아니라 하이파론이라는 거예요. 좀 더 찰지고 말랑말랑한 거죠. 역시나 그냥 확 끼지 마시고 빙글빙글 천천히 돌려가면서 벌레나 휴지로 이건 알코올을 좀 묻혀서 빠져나온 거 닦아줍니다. 하루 지나면 완벽하게 굳어있겠죠? 그럼 이제 여기에 또 랩핑실을 감고 해서 멋을 부려볼 겁니다. 이 데코레이션 랩핑은 예전에 해놨던 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아, 앞쪽에는 잘 굳었어요. 여기다가 이름을 적을 거예요. 기포 제거를 하고 일단 24시간 건조시켜 보겠습니다.